야 근데 멤버 여러분들 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시켜요. 근데 700만원 맞추기로 했는데 이거 약간 서운하지. 분명히 했는데 100만원이 넘어가는 거네. 뭘 쟤 하길래 100만원이까지 안 넘어간 거지? 인당 한 60... 60... 나 오늘 진짜 머리 안 좋나 봐. 미안해. 아 지민아 그 꼴대 있으면 조용히 해야지. 아라비아타! 예. 너무 많이 벌었어. 프랑스 뭐 여러분 불량 걱정하시긴 하지만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뭐 TV 보고 좋았는데. 흔해. 음식은 각자 먹어. 각자 먹어. No permission. 어, 압도적인 1등. 아, 떨어졌네. 안 돼. 오. 겁나 빨라. 진짜 맛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아무 행동을 안 할 겁니다. 아우 나 입이. 나 또 뭐 시킨 것 같은데. 아 이거랑 짜파게티랑 피자. 와 다 밀가루네. 애비살 짜파구리 32만원 맞나요? 네 그거 하나랑요 그 보드게임 중에 부루마블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커피 한 잔 시키면은 801만원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나 커피 하나 아니 내가 커피 하나 시키면 801만원이 된다고. 제가 커피 하나 시키면 801만원 된다. 맞아! 뭐야. 임명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임명장 박지인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 UN에 가게 되는데요. 아하. 오늘 이렇게 또 직접 제가 임명장을 방금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잘 전달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 네. 책임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죠. 네, 저희 멤버들도 각자의 생각을 공유드렸는데요. 매일 보는 멤버들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구나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개성이 묻어난 답변이어서 그런지 저도 보면서 스스로 많은 생각과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 7명 답변도 이렇게 다 다른데 전 세계에 계시는 아미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또 얼마나 다양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미래를 살아갈 우리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UN에서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저희와의 추억이 깃든 이야기도 좋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담아가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UN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